9월에 소띠 운세, 조상님 덕에 만사 형통하고 속이 편안한 한 달이 보장이 되는 달의 운세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운세와 명리학으로 인생을 더욱 지혜롭게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9월을 앞두고 소띠 분들에게 특별한 운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연도에 태어난 소띠 분들마다 어떤 한 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상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특별한 행운과 주의사항을 전해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제일 먼저 1997년 정축생 소띠는 9월에 관제수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 관제수란 관청에서 재앙 또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법적 문제에 얽히게 되니 경찰서 혹은 법원 등을 들락거리거나 소송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제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것도 있고 남과 다투는 것에서 끝나는 시비수 관제수도 있습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라면 구설수에 오르는 데에 그칠 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내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같은 것으로 인원을 넣거나 혹은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텐데요. 불호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직은 관들 때도 아니고요. 또 목소리를 키울 때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남을 걱정할 처지도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남을 돕는 것도 당분간은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9월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85년 을축생 소띠는 정자에 올라 유유자적하는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구경하며 큰 근심과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할 것은 과한 욕심과 거만함 뿐이겠네요. 대체로 모든 운이 평탄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프던 것이 해결이 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만 찾고 남은 하반기에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운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근심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때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운세이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또한 목표한 것이 있다면 9월부터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어떤 가게를 할지, 어느 동네에서 할지 분명해질 것이고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면 업무 분담과 계획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니 나의 능력을 썩히지 마시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운이 제법 좋습니다. 손해보다는 수익을 볼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소득 올리기에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행재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는 조상님의 덕을 좀 봅니다. 9월에는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고 들뜨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급발날리는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장담컨대 가장 속편한 운세입니다.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운입니까? 무모한 욕심만 버리시면 행복은 더욱 빨리 찾아올 거예요.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이 있다면 9월이 되기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양도양수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귀찮거나 용기가 없어서 지지부진 끌고 왔던 일이 있다면 빨리 끝내십시오. 좋은 운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시기든 결과에 만족할 수 있을 테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1961년 신축생 소띠는 지출이 생기지만 소득이 더 큽니다.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쓰게 됩니다. 나쁜 일로 쓰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에 돈을 불면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 나면 머지않아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귀한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 진행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9월에 얻는 재물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거물을 만나게 되거나 좋은 중개인을 만나서 자산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 달 동안에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남과 싸우거나 반목하여 얻은 재물은 오히려 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남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취하려 하거나 합의금을 억지로 부풀리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또한 9월은 건강운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월에는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목이나 어깨가 결리거나 근육통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는 않겠지만 몸이 불편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지요. 장거리 운전은 조금 삼가시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9년 기축생 소띠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니 사소한 어려움은 모두 해소가 됩니다. 시간이 가야만 하는 일들을 제외하면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 있다면 괜히 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의 흐름은 다른 때보다 좋은 편이에요. 뜻하지 않게 일이 많아져서 몸은 바쁘실 수 있지만 마음은 편안하실 겁니다. 움직인 만큼 결실을 보게 되실 테니 체력 관리에도 잘 신경을 써야만이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9월에 이룰 수 있는 일의 가짓수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돈복이 꽤 들어와 있어요.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관리만 잘한다면은 그 남은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옷, 차, 물건 이러한 것들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재투자도 하지 마시고 저축하시면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 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띠분들의 9월 운세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운세란 미리 알고 대비하면 나쁜 운을 피하고 또 좋은 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특히 이번 9월에는 조상님의 든든한 지원의 덕분에 특별히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소띠분들이 꽤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